오랜만에 봄맞이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따란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뒤를 봐도 너무 멋져요. 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염색 원단을 꺼내었습니다. 원하는 크기에 가방을 그려주세요. 이때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의 크기를 재어보시는 거 꿀팁입니다. 두꺼운 종이에 한 번 더 그려서 오려주세요. 이때 꿀팁 하나 더. 이렇게 연결될 부분에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인데요. 각각의 조각들을 연결해 주세요. 작업은 계속됩니다. 뒤집은 안쪽 부분입니다. 겉에 전체 크기를 그려주세요. 조금 더 튼튼한 가방을 위해서 얇은 천을 깔아주세요. 솜, 얇은 천, 겉지에 순서로 놓고 퀼팅합니다. 퀼팅 전 시침은 필수. 안쪽에서 더 잘 보이지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못 찍었어요. 그래서 뒷판의 사진을 잠깐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퀼팅된 앞판을 바닥에 놓고 안감에 겉을 얹습니다. 또 사진이 없네요. 그렇게 윗부분만 남겨두고 3면을 박음질해 주세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홈질을 두 번 하시면 박음질보다 더 깨끗한 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시침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뒷판입니다. 자유롭게 퀼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솜과 뒷판을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시고 꼼꼼하게 시침질 해주세요. 그린 선을 따라 퀼팅 하시면 됩니다. 뒷판의 속지에는 주머니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역시 3면을 박음질해 주세요. 주머니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옆면도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공그르기로 각 면을 연결합니다. 입구를 바이어스 처리하시고 가방끈을 달아주면 끝! 잠깐 자석단추를 달아주세요. 봄가방 완성! 감사합니다.